네, 안녕하세요. 진해 코리아 조재환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아우디 A4 40 TFSI 프리미엄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주행보조 기본, 10.1인치 센터페셜 디스플레이 탑재, 12.3인치 버추얼 콕핏 탑재, 보여줄 게 많고 아주 많은 다양한 사양들을 탑재한 준준형 세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차는 1984cc, 190마력, 32.6kg 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는 준준형 세단입니다. 40 TFSI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각종 주행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또 모델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2박 3일간 이 차를 시승하면서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까요? 밟았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이 됩니다. 말 그대로 제가 느끼고자 하는 가속 능력의 그 이상을 보여주는 준준형 세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오토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오토모드일 때 가속 페달을 여기서부터 살짝 밟으면 그리고 다이나믹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엔진음 자체도 너무 굵직하지 않고요. 그나마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알맞는 거의 한 중간 등급의 엔진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시끄러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엔진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전에는 제가 아우디 A5를 탈 때는 TDI 모델을 탔기 때문에 디젤 엔진의 그 걸걸대는 그 소음 자체가 굉장히 거슬렸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아우디 A4를 받을 때는 40 TFSI, 즉 가솔린 차량을 받았기 때문에 힘이 좀 있는 차량을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정숙성을 느끼면서도 심지어 최적의 가속 성능을 즐길 수 있는 엔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3인치 버추얼 콕핏을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만져봤는데 인상적인 것은 스티어링의 왼쪽에 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뷰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더 크게 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속도계 아니면 RPM 게이지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1인치 센터페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12.3인치 버추얼 콕핏 디자인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설정을 했는데 스포츠 모드로 선정할 때 기존 아우디 버추얼 콕핏에서 많이 볼 수 없었던 스포티함도 느껴질 뿐더러 더 어떻게 보면 시인성이 가장 좋은 클러스터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변속기를 S로 갖다 놓고 한번 밟아볼까요? 엔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서스펜션 세팅이 물렁하지 않고 단단하게 그나마 세팅이 된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아우디 A4, A5의 가장 큰 특징은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포인트를 그렇게 오버하지 않고 아주 알맞는 곳에 적당하게 앰비언트 라이트 구성을 했다는 점이에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 도어 트림 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운전자 선택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정차를 하고 나서 만약에 내릴 때 주변 사물이 지나갈 경우 운전자 아니면은 조수석 탑승객들한테 위험을 알립니다.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거리면서 아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 라고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시속 90km 구간인 자이로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하려면 스티어링의 안쪽 거의 깊숙한 레버에 셋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셋 버튼을 누르면 또 확인을 해야 될 점 중 하나는 바로 차간거리인데 차간거리는 디스턴스 레버를 또 이렇게 눌러야 돼요. 최대 5단계까지 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5단계 거리로 설정하면은 앞차와 지금 제 차 간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사실이 느껴져요. 최근 아우디가 내놓고 있는 차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혼잡 구간 진입 시 이를 보조해주는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점인데요.
차체의 여러 센서가 지금 내 차 주변에 차량 통행이 많은지 그리고 적은지를 판단해 줍니다. 만약에 많다고 느낄 경우에는 시속 60km 이하에서도 차선을 유지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일 경우 운전자 지원 시스템만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클러스터에 나오면은 시속 60km 이하 주행 시에는 차선 유지되는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그럴수록 운전자의 주의가 또 요구가 되고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지 아니면 혼잡 구간 지원 시스템인지 알려주는 그래픽이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차에 대한 주행보조 특징을 아시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사용설명서를 정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스타필드 위례에서 파주 롯데 아울렛 야외 주차장까지 약 60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정속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에어컨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클러스터상으로 17.0 정도 나왔습니다. 재원상보다는 많이 높게 나왔죠. 그리고 이 차가 가솔린이다 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17.0km 정도면 무난한 수준입니다. 저보다 더 안전운전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나 에어컨 작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은 60km 정도만 가면은 또 20km 정도를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계속 정속 주행만 유지하신다 보면은 더 좋은 연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러스터상 연비이기 때문에 운전자 여러분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만 여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즘 나오는 아우디 A4 그리고 A5 등 여러 차량들은 주변에 후측방 관련된 경고 램프를 사이드미러 안쪽에 깊숙하게 새겨넣죠. 미러에다가 경고등을 새겨넣는 현대기아차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수준이 가장 직관적이고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나오는 아우디 차량들은 예전처럼 원형 다이얼 아니면은 글씨인식 다이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 수납 공간은 제 아이폰을 비스듬하게 세워놓을 수 있는 수준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투리 수납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가장 아쉬운 거는 USB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USB 포트를 연결시켜서 애플 카플레이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조금 고개를 숙이면서 약간의 좀 수고스러움을 줘야 되는 구조라서 그 구조는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 뒷좌석에 탔을 때는 이 차가 준준형 세단이라 그렇게 큰 차는 아닌데 184인 제가 탔을 때는 주먹 반개 정도 들어가는 헤드룸 크기였고요. 레그룸도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시트 뒤쪽을 보면은 양 옆으로 레그룸이 그나마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작은 홈을 파놨어요. 그 홈을 파내니까 그래도 무릎이 쉽게 닿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우디의 뭐 디테일 아니면 아우디만의 그 배려심이 저는 느껴집니다. 만약에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니면 이 차 크기의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300-400km 정도 간다고 하면은 정말 매력 있는 차가 될 것 같아요. 플랫폼 자체를 전기차 플랫폼으로 갖춘 다음 뭐 명칭을 A4 뭐 e-tron이라고 만약에 이름을 지은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디가 A4를 내놓은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신모델을 내놓고 있죠. S6도 내놨고 A6도 거의 판촉을 통해서 판매를 강화하고 있고 Q7도 마찬가지고 또 Q8도 내놨고 그 사이에 전기차 e-tron을 내놓는 등 아주 공격적인 신차 출시를 하고 있죠. 그동안 디젤 게이트로 인해서 많이 손상됐던 이미지를 올해 정도에 만회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그 움직임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또 판매량이 되게 중요하겠죠. 최근 판매량 통계를 보니까 아우디 차량들이 거의 탑10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A4가 아직까지는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A4가 마케팅 포인트를 잘 잡는다면은
수입 준중형 세단을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제일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국내 IT 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우선은 일단 전기차 충전 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해서 대형 채비와는 협약이 마친 상태예요. 그렇지만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얼리 어댑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또 자동차 안에 내부 편의장치가 많이 탑재되어 있으면은 그걸 또 많이 이용해서 리뷰를 남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소비자들을 고려한 여러가지 커넥티비티적인 국내 업체와의 협약도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협약이 기대될 수 있는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에서 커브를 인식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이곳은 워낙 또 커브가 워낙 심한 구간이라 지금 또 손을 대니까 나름 잘 인식을 하는 것 같네요. 혼잡 구간 보조 시스템이 켜져야 시속 60km 이하 주행시에도 이렇게 손을 떼고 진행을 해도 차선 유지는 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렇게 정차를 또 강제로 유도시키는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